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검은 점, 피부암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점과 비슷하게 생긴 탓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피부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부암의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인데요. 햇빛에 들어있는 자외선 A가 피부 내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 내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외선은 한여름에 지수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초여름인 5~6월에 가장 높은데요. 7~8월에는 비가 많이 오면서 습도가 높아져 지상에 도달하는 자외선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지죠. 국내 피부암 환자는 2018년 23,000여 명에서 2022년 31,000여 명으로 4년 새 34% 증가했습니다. 피부암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수명이 길어지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외선 누적량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피부암은 크게 악성 흑색종과 비흑색종으로 나뉩니다. 악성 흑색종은 멜라닌 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되면서 생기는데 뇌와 척수로 전이될 수 있어 특히 위험하죠. 멜라닌 세포가 적어 피부 전체가 취약한 서양인과 달리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은 주로 손발에 발생하는데요. 가려움이나 통증 같은 증상이 없고 평범한 점처럼 보여 방치하기 쉽습니다. 비흑색종에는 기저세포암과 평평세포암이 있습니다. 피부암 중 가장 흔한 기저세포암은 눈코입 주위에 주로 발생하는데 약간 푸른빛이나 잿빛을 띱니다. 평평세포암은 얼굴과 목 주변에 발생하는데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혹이나 사마귀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암인지 점인지 헷갈릴 때 일명 ABCDE 법칙을 기억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A는 비대칭으로 점을 반으로 갈랐을 때, 양쪽이 대칭을 이루지 않을 때, B는 경계부로 점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일그러져 있을 때, C는 색깔로 색깔이 균일하지 않고 여러 색이 섞여 있을 때, D는 크기, E는 진화로 약 6mm 이상 크기에서 점점 커지거나 튀어나올 때 피부암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다섯 가지 기준에 해당한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게 좋은데요. 조직 검사를 통해 피부암으로 확진되면 절제 수술을 진행하고 필요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기저세포암이나 평평세포암 같은 경우는 병변만 제거하면 보통 깨끗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전이된 림프절 같은 거를 떼내거나 이후에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면역치료 같은 거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햇볕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2시간 이내 간격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반복적으로 바르고 장기간 노출 시 가급적 긴팔이나 모자를 챙기는 게 좋습니다. 야외 활동 이후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보습 화장품을 사용해 피부 건조를 없애줘야 하는데요. 만약 피부가 화끈거린다면 팩이나 냉찜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 수치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랐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3시간마다 충분히 덧바르는 게 중요하고 일반적으로는 SPF 30 이상, PA2 이상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